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각자의 운영체제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이 문서 편집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한 이 파이썬 루비 코드를 작성해서 예,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화형으로 우리가 코딩을 하기에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이 크고 복잡한 프로그래밍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간편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파일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서 그것을 꼼꼼하게 체크한 다음에 실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일을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윈도우부터 차례차례 볼 건데 뭐 자기 운영체제가 아니라고 그냥 안 볼 게 아니라 다른 운영체제는 어떤지 한번 구경하시는 것도 좋잖아요. 예, 한번 돌아가면서 쭉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메모장이라는 훌륭한 도구가 윈도우에는 있습니다. 저 메모장 아주 좋아해요. 왜냐면 가볍잖아요. 자, 이 메모장을 일단 실행을 시켰고요. 그리고 OSX의 경우에는 자, 텍스트 에디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분투에도 역시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gedit라고 입력하시면 이 텍스트 에디트라는 이 프로그램이 뜨는데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gedit가 뜹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일단은 이번에는 루비를 먼저 해볼까요? 우리 계속 파이썬부터 했으니까 자, 루비에 프린트 hello, world 느낌표. 자, 저기에 다른 거 아무거나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작성하시고 여기 보시면 save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성한 파일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저는 다큐먼트 밑으로 들어가서 다큐먼트 밑에다가 create 폴더를 해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 겁니다. 여기 이름은 python ruby로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그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hello world.rb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자, 이건 이제 파일의 이름인데 hello world는 파일의 이름, 점은 점 뒤에 있는 rb는 저건 확장자라는 건데 이 hello world라는 저 파일의 ruby, 이거는 r은 ruby의 약자입니다. ib는 ruby 파일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정보가 바로 이 확장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save를 하면 우리가 작성한 이 파일은 이 문서 밑에 있는 python underbar ruby 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helloworld.rb라는 파일에 저장이 된 거죠. 자, 윈도우에서도, 맥OS에서부터 먼저 해보죠. 자, 맥OS에서도 텍스트 에디트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텍스트 에디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을 할 건데 자, 우선 포맷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make plain text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요걸 안 하면 불필요한 정보가 딸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print hello world 이렇게 하고 그리고 파일, 그 다음에 save 그리고 위치는 다큐먼트 밑에다가 저는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요. 역시 파이썬 루비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hello world.rb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save 버튼을 누르면 이 파일은 예, hello world.rb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된 거죠. 자, 윈도우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냥 저장해도 상관없죠. 처음 저장이니까.
자, 역시 마찬가지로 문서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 클릭해서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 이제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Python Ruby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helloworld.rb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 파일 형식은 모든 파일로 하시고 인코딩은 UTF-8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면은 우리 모두 이 helloworld.rb라는 파일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파일을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제어해 본 적이 없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수업 시작할 때 뭐 ID1이라든지 이런 이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혹시나 실습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거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차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예. 실습 환경이 구축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여기서 고민하거나 여기서 좌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어떤 운영체제건 간에 기본적인 그 파일, 디렉토리 이런 구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이 운영체제 모두에게 사실은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선 제가 지금 파일을 문서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ruby underbar python underbar ruby라는 디렉토리에 이 저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helloworld.rb라고 하는 저 파일은 저 파일의 위치, 이 컴퓨터상의 위치는 윈도우의 경우에는 오른쪽 클릭하셔서 속성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것이 C 드라이브 밑에 있는 유저스 밑에, 이고잉 밑에, 다큐멘트 밑에 python ruby라는 저 디렉토리에 바로 이 helloworld.rb라는 파일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죠. 자, 그리고 OS X의 경우에는 자, 파인더를 해서 다큐먼트 밑에 있는 python ruby로 들어가면 여기 파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get info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한글판을 쓰신다면 뭐 정보 가져오기 이거 아닐까요? 예. 그거를 클릭해보시면 클릭이래요. 클릭인데 그러면 where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생긴 정보가 있는데 요 정보가 바로 맥에서 저기 있는 helloworld.rb가 위치하고 있는 경로의 정보예요. 저게 주소예요. 자, 우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분투에 있는 파일 탐색기를 키고 거기서 다큐먼츠 안으로 들어가서 ruby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면 helloworld.rb가 있는데 거기서 properties 또는 한국어로는 속성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적혀있는 정보가 나옵니다. 바로 저 정보가 저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의 경로 정보인 거죠. 자, 그러면 각자 이 경로 정보를 카피하세요. 카피. 그 다음에 뭐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복사하시면 될 거고 OXS는 예, 맥에서는 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복사한 내용을 그 내용이 이제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경로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작성한 파일은 helloworld.rb였어요. 다시 말해서 ruby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화면에다가 코드를 한번 보죠. 화면에 hello world를 출력하라는 명령이 적혀 있거든요. 자, 그럼 그거를 어떻게 실행하면 되냐면
자, 맥에서는 일단은 루비 라고 이렇게 하고 뭐 IRB 그걸 해도 상관없는데 루비를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경로 helloworld.rb가 위치하고 있는 경로를 붙여넣기. 다른 운영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세요. 이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슬래시 그리고 helloworld.rb 라고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어떻게 되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가 화면에 출력되고 있어요. 어떻게 출력된 걸까요? 자, 이 Ruby라고 하는 요 명령은 Ruby 우리가 설치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라는 명령이고요. 그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이 뒤에 있는 이 경로에 해당되는 helloworld.rb라고 하는 루비 파일을 읽어서 거기 적혀 있는 대로 동작해라, 작동하라고 우리가 이 루비 프로그램에다가 명령을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얘인 것이죠. 혹시 몰라서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루비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붙여넣기 그리고 hello world rb 엔터 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분투도 마찬가지 루비 그리고 붙여넣기 아이고 딴 놈이 붙여넣기가 됐네요. 자, 여기에서 요거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hello world rb를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실행이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지 대충 아셨죠? 그럼 이번에는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서 그것을 그 파일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분투부터 자, 텍스트 에디트에서 새로운 파일을 작성하는 버튼을 누르고요. 똑같아요. 자, 이게 명령이 지금 똑같다고 해서 파이썬과 루비가 똑같은 언어가 아니에요. 요것만 똑같은 겁니다. 자, 저장 그리고 다큐먼트 밑에 있는 파이썬 루비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hello world는 hello world인데 뒤에 확장자가 파이썬을 약자인 py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됐죠?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이 메모장에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되니까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확장자는 py로 바꾸고 파일 형식은 꼭 모든 파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파일의 이름이 helloworld.py인 파일이 하나 더 생겼죠. 자, 맥에서는 역시 마찬가지. 자, 우리가 똑같이 텍스트 에디트에서 파일 그리고 이번에는 duplicate 복제라는 뜻이죠. 그리고 요 뒤에다가 copy 뒤에다가 .py라고 하면 똑같은 파일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helloworld.py 파일이 생성이 된 거죠. 그쵸? 자, 그리고 터미널로 돌아와서 이 터미널에서 우리가 명령을 입력할 때 키보드 있잖아요. 키보드에 이제 게임할 때 쓰는 방향키 있죠. 위아래의 방향키 위쪽 아래쪽 방향키 있잖아요. 그걸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예전에 입력했던 명령들이 이렇게 쫙 실행이 다시 됩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래서 위로 화살표를 한 번 누르면 이전에 입력됐던 내용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rb를 py로 바꿔주면 되고 자, 이렇게 py로 바꿔주고
앞에 있는 루비만 python, python3라고 하고 엔터를 땅 치면 hello world가 이렇게 실행이 되죠. 자, 윈도우도 마찬가지. 윈도우도 자, 위쪽으로 화살표를 한번 누르고 요것만 파이썬 파일로 바꾸고 그리고 앞에 있는 요거는 파이썬 엔터 그러면 실행됩니다. 우분투도 마찬가지. 얼마나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죠? 자, 여기에는 파이썬이니까 py 그리고 파이썬 3 엔터 치면 뭔가 잘못됐네요. 자, 여기 뭐 이상한 정보가 제가 지금 껴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요거는 파이썬 이렇게. 자, 그러면 헬로 월드가 저는 떴습니다. 여러분도 뭐 잘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 인터랙티브 모드, 다시 말해서 대화 모드를 통해서 코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길게 못합니다. 그래서 파일로 만들죠. 그리고 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언어의 코드를 파이썬이나 루비한테 실행하라고 명령을 하는 구문이 구문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거인 거예요. 요거. 요거까지. 그러면 파이썬 3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에게 이 뒤에 따라오는 위치에 있는 helloworld.py 파일을 실행해라 라는 뜻이고 그걸 실행한 결과가 이거라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우리 조금 뒤에 가면 이제 개발 도구를 우리가 또 배울 건데요. 그때 이제 훨씬 더 편리하게 이런 작업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또 살펴볼 거예요.